미드웨이 해전. 오늘은 하늘이 도운 해전, 미드웨이 해전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90분 동안 계속 밀려 질 것 같은 축구 게임이 있었는데 마지막 5분 추가 시간에 4골을 넣어 4-1로 승리한 축구 경기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해전사에 이 같은 역전 드라마 해전이 있는데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명량해전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본 유튜버도 좌절과 낙심으로 침체되었을 때 유튜브로 미드웨이 해전을 수없이 반복해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한 100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오늘의 영상에서는 왜 이 해전이 천우신조, 하늘과 신이 도운 전투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은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자기들은 신국이므로 신이 도와주니 전쟁에서 질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일본인호 절대 지지 않는다. 일본의 계획은 미드웨이를 점령한 후 열받아 달려오는 미국 항모들을 격파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유리하게 끌고 갈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의 운명을 가름하는 이 해전에서 신은 일본이 아닌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전력으로 보면 미국이 일본 함대의 전력에 훨씬 못 미치는 열세였습니다. 비행기 성능도 후졌고 어뢰는 불발이 많았고 조종사들의 숙련도나 상호협력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덮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변수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1. 암호해독. 첫 번째는 정보장교 레이튼이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여 일본이 미드웨이를 칠 것이라는 것을 날짜와 시간까지 미리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는 하늘의 도움이라기보다는 미군의 정보력의 도움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설명 없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2. 일본 정찰기의 고장. 두 번째는 일본 정찰기의 고장입니다. 당시는 비행기에 레이더가 없었으므로 정찰기를 7대 정도 발진시켜 먼저 적의 전함을 발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찰기 한 대가 엔진 고장이 생겨 중도 귀환했는데 하필이면 그 정찰기가 가야 했던 방향에 미국 함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찰기가 고장이 안 났더라면 미국 함대를 일찍 발견했을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바뀌었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항모가 없다고 확신한 나구모 제독은 미드웨이 2차 폭격을 위해 폭격기에 장착된 어뢰를 떼어내고 지상폭격용 폭탄으로 교체하라고 명령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합니다. 폭탄을 모두 교체하라. 3. 무전기의 고장. 세 번째 천우신조는 일본 정찰기에 있는 무전기의 갑작스런 고장입니다. 일본 정찰기 조종사가 구름 사이로 미국 함대를 발견했을 때 그는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일본 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무전기가 고장이 나서 이 사실을 속히 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사령관에게 알렸을 때는 이미 모든 폭격기에서 어뢰를 떼고 육상용 폭탄으로 교체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함대가 가까이 있음을 알았던 8시 20분, 나구모 제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육상용 폭탄을 장착한 폭격기를 이륙시켜 그 상태에서 미국과 전투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시 어뢰로 교체해야 하는가 사령관으로서 중대 결단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미드웨이 섬을 폭격하고 돌아온 1차 공격대를 착함시켜야 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출격 명령을 기다리던 폭격기들을 다시 경락고로 내려보내고 1차 공격대를 받아들여 착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기껏 교체한 폭탄을 떼고 다시 어뢰로 교체하라는 어이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폭탄인호 다시 어뢰로 교체한다. 이렇게 일본군은 폭탄 교체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폭격기를 한 대도 제대로 날려보지도 못한 채 패배한 것입니다. 또 폭탄 교체야?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한 일본 해군은 막판에 단 10분의 시간이 모자라 미국의 급강화 폭격기들의 공격에 의해 세척의 항모가 단 5분 동안에 침몰한 것입니다. 4. 구축함 아라시호. 네 번째 천우신조는 길 잃고 헤매던 미국 급강화 폭격기들을 일본의 항모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준 일본의 구축함 아라시호입니다. 원래 항공모함전에서는 폭격기는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적을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폭격기는 폭탄을 실어 무거움으로 적의 전투기를 만나면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군 전투기들의 호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모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미국 공군은 이게 서툴러서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폭격기는 폭격기대로 헤어져서 서로 방황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투기들이 다 어디 간 거야? 그 이후로 전투기의 엄호를 받지 못한 미국 폭격기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일본 항모를 공격했지만 폭탄 한 발 명중시키지 못한 채 일본 전투기들에게 의해 전멸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뇌격기, 뇌격기란 어뢰 폭탄을 장착한 폭격기들을 말합니다. 뇌격기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으니 일본 항모가 그들의 어뢰를 피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뢰됐어요. 회피기동 심하우요. 그리고 일본의 모든 제로 전투기들이 낮게 떠다니는 뇌격기들을 격추하느라 정신없어 높은 하늘 방어의 임무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 내려와라. 여기가 급하다 데스. 그날 아침 노틸러스호라는 미국 잠수함이 일본 함대 한가운데 숨어들어가 항모를 향해 어뢰를 쏘다가 발각되어 일본 구축함 아라시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아라시호는 노틸러스호를 쫓기를 포기하고 일본 항모 본대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그런데 마침 일본 함대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헤매이던 급강화 폭격기, 급강화 폭격기란 높은 곳에서 급강화를 하면서 폭격하는 공군을 말합니다. 이 급강화 폭격기 대대가 이 아라시호를 보고 그 방향을 따라 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놈이 가는 방향에 적의 항모가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얼마 후 미국 뇌격기를 막느라고 정신이 없어 높은 하늘을 피워 엄호를 받지 못하는 일본 항모 전단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일제히 적의 항모를 공격하라! 만일 그들의 도착이 단 10분만 늦었어도 미드웨이 해전의 결말은 일본의 승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폭탄을 교체 완료하고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군들 급강화하라! 적을 괴멸하라! 그리고 미국의 급강화 폭격기들이 도착한 후 단 5분 동안에 적의 주력 항모 소류, 아카키, 카가 세 척의 항모가 폭격에 맞아 침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공격을 두고 후치다 미치오 당시 일본 해군 대령은 그의 저서에서 운명의 5분, Five Fateful Minutes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침 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 화를 면한 희류는 남은 비행기들을 모아 미 해군을 공격했으나 요크타운호를 침몰시킨 후 희류 역시 미국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미국은 실수에 실수를 연발했던 전투였지만 하늘은 그들의 실수를 활용하여 멋진 작전으로 만들어 의외의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일본은 월등한 전력을 가지고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이없이 수많은 사상자를 남긴 채 완패로 끝났습니다. 일본의 피해를 보면 항모 4척, 순양함 1척, 항공기 248대, 3057명이 전사한 반면에 미국의 피해를 보면 항모 1척,
구축함 한 척, 항공기 150대, 307명 전사로 미국의 대승으로 전투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미드웨이 해전을 미국의 승리로 이끌었던 1등 공신은 일본의 구축함 아라시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구약성경에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인생 역전이 시작되어 멋진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딕 베스트 대위는 실존 인물로 미국 역사상 하루 동안에 두 개의 항모를 격침시킨 조종사로 유명합니다. 본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